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임재하셔서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해요. 네,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왜 세웠을까? 첫 번째는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동일한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과의 친밀도,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하나님과의 친밀도, 신뢰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 사례를 하나님 보내셔서 예,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셨는지를 고백함으로 신뢰도와 친밀도를 높이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근데 놀라운 걸 제가 하나 또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는데요, 이 시간은 저에게도 엄청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간증 끝나고 갈 때 되면 막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 제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동안 저도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요 자꾸 말하고요, 선포하고요,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때 하나님 엄청 기뻐하시는 거 아시나요?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또 새롭게 높아지는, 말씀과 기도, 예배 이 시간도 높아지지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꾸 말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친밀도가 높아지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중에 키 단어는 친밀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도 좀 염두에 두시고 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8기 무릎 경영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넘어져 볼 대로 넘어져 본 본죽 대표 최봉입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넘어져 봤으면, 이제 곧 제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덜 넘어져요, 옛날보다. 옛날에 넘어지면 땅을 치고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덜 넘어지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남 탓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많아요. 덜 넘어지는 이유는 무릎을 꿇으니까 서 있는 것보다 덜 넘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죽을 뻔했는데요, 무릎 꿇고 엎어지니까요 이 환란이 제 등 뒤로 그냥 지나가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예, 그래서 무릎 꿇는 시간이 많을수록 예, 덜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릎 경영은 눈치채셨죠? 기도 경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기업인이니까 기업을 무릎으로 해라 이렇게 그냥 언뜻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거보다 더 심도 있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게 기업 경영은 뭐 그냥 느끼시는 대로지만 자기 경영, 또 가정 경영, 기업 경영, 직업 경영 다 무릎으로 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어렵지만 그래도 오히려 더 무릎으로 갈 때 조금 덜 넘어지는 걸 경험함으로 제가 더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방은 워룸이라고, 영화 보셨죠? 워룸. 예, 이 땅은 전쟁입니다. 기도 외에는 류가 없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기도 외에 없어요, 제 경험에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본죽이 호떡으로 시작한 거 아시나요? 호떡 장사 출신입니다, 제가. 그리고 우울증 환자였고요, 또 아이하고 돈 끌어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세우는 데까지 전 제가 기다리고 제가 인내한 줄 알았어요.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공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요즘에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하나님 마음을 제가 너무 몰랐어요, 이런 고백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오늘 이제 제 고백을 들어보시면서 제가 왜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 소리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업에는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제가 신앙 여정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기업은 기업을 성경적 가치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워요. 살얼음판을 걸어요. 저희 남편은 교도소 담벼락탁을 걷는다고 표현도 해요. 그 정도로 치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주님 붙잡고 가니까 괜찮습니다. 어느 쪽으로 떨어져도. 예, 세 가지 사명이 첫 번째가 기업을 성경적 가치로 경영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힘들어요. 그냥 그렇게 가려고 과정 중에 있어요.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 길이 오르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이고 좁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성공? 네, 세상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승리이기 때문에 저는 믿고 좁지만 아주 천천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요, 저희 기업이 이웃사랑 실천사명을 하기 위해서 본사랑재단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는 사회공헌, 해외는 빈곤 아동을 키우는 NGO 일을 해요. 그래서 국내는 뭐 다문화, 장애인, 쪽방촌, 노숙자, 어르신들 막 이렇게 돕는데요. 해외는 굶는 아이들 한 2, 3천 명을 키우고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 기업에서. 이웃사랑이죠. 기업의 수익의 10%를 본사랑재단에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 월드미션. 세 번째 사명은 선교 사명입니다. 저희 기업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훈련받고 연단 후에 세워진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본 월드미션에서 하는 일은 선교사님들 케어예요. 한국에 오는 선교사님 머리 둘 곳 없는 분 많으시거든요. 그분들 재워드리고 건강 체킹해드리고 자녀들 장학금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지금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토탈 버전으로 비즈니스 선교를 저희 기업이 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조금 아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본죽 본도시락이 대표 브랜드인데 두 개를 붙였어요. 본죽의 도시락이라는 브랜드로 선교사님들에게 도구로 내어드린 형태입니다. 그래서 물질, 사람, 브랜드, 시스템, 노하우 토탈 버전으로 선교 도구로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건 하나님 주신 거죠. 저희 생명조차도. 근데 그것이 가장 값지게, 복되게, 선하게 쓰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 선교에 쓰일 때, 전도에 쓰일 때,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일 때 가장 값지다고 봅니다. 저희 기업이 최종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15개 나라에 오픈을 했어요. 선교 매장을. 예, 지금 또 17명이 저희 센터에서 선교 매장을 내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달에도 또 한 20명 정도가 교육을 받을 생각인데요.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일터교회, 셀처치, 작은 미션센터 개념으로 선교제 매장을 열어주면 현실적으로는 그 매장이요. 비자 문제, 생계나 생존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장소 문제가 해결이 돼서 가정교회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버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도 하고요.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도 일어나고요. 지역 친화적이고 지역 발전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세워지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유럽에서는요. 교회가 식당으로부터 출발한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용기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업은 지금 이렇게 최종 버전으로 저희 모든 걸 다 선교 도구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교를 선포하고 선교적 기업으로 저희가 방향을 딱 트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과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요. 어차피 주님의 제자의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꽃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와도 주님 붙잡고 승리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이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 오직 주님께서 친히 이끌고 계시고요. 여기까지 제가 지금 55살입니다. 신앙생활 30몇 년 했는데요. 한 단어를 꼽으라 신앙생활 중에 하면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꼽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주님 은혜 아니고는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직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있는 게 저의 모두의 전부입니다. 쓰임받는 기쁨 하나가 저의 전부입니다.
근데 쓰임 받는 기쁨 하나면 충분해요. 제가 브라질 30시간 가고요. 리우까지 33시간 걸리더라고요. 가서 본죽을 내고 왔어요. 브라질에 상파울. 근데요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는 초반에는 막 매장에 가서 청소도 하고 뭐 죽수는 교육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한국에서는 안 하거든요. 선교제 가면 한 네 명이 조를 짜서 갑니다. 오픈하러. 그러면 거기 가면 최무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킹덤 무술이가 됩니다. 제가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막 다 하는데요. 너무 기쁩니다. 다 해서 오픈하고 일터교회 선교 매장 오픈하고 나면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 지역 사람들과 선생님들과 모여서 눈물이 비오듯 합니다. 같이. 그 감격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기업이 하나님 은혜로 세워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제가 우울증 환자였던 에어컨 동그라다니던 저를 예 어떻게 여기까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작품이시죠. 사실 기적을 보고 계신 겁니다. 제가 얼마나 허접했던 사람인지 들어보시면 아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시다. 사람을 저렇게 바꿔놓을 수 있나 이러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저희 기업에 선교 보고 뭐 사역 보고 형태를 했다면요. 이제부터는 신앙 여정 어떻게 하나님께 붙잡혀서 여기까지 왔는지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스무 살 때까지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 아시나요? 콩밤매는 아랑네가 저희 엄마입니다. 한 20여 채 집성촌이 이렇게 200년 정도 내려오는 동네에 저희 집이 종갓집이었어요. 큰 댁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13명 자녀 중에 제가 10번째 딸입니다. 좀 맞나요? 엄마가 7명 낳고요. 작은 어머니가 계셨어요. 작은 어머니가 6명 낳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교, 불교, 샤머니 집이 뒤섞인 아주 오래된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집 안에 사당도 있고요. 선산에 저희 전용 절이 있어요. 갈수록 태산이죠. 고모 한 분이 스님이세요. 그런 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냐면 대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요. 지금 저의 남편 예, 김집사라고 있습니다. 예, 본죽에서 회장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근이를 만나요. 저는 1학년 그 사람은 2학년. 근데 인이는 모태신앙이에요. 예, 36세 어머님이 혼자 돼서 5남매를 키운 4녀 1남 중에 홀어머니 외아들이에요. 막상막하 만났죠 저희가. 저희 어머니는 일찍부터 며느리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아들이 여자친구 생겼다니까 저를 보자고 했는데요. 단큐에 퇴짜 맞습니다 제가. 지금은 조금 이제 화장도 하고 그래서 괜찮은데요. 그때 당시 시골 사람이잖아요 제가. 까무잡잡하고 쪼맣다고 퇴짜? 또 하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퇴짜. 두 가지로 퇴짜 맞아요. 그냥 그만둘려 했었습니다 사실은. 아 그런데요. 그때부터 하나님 개입하신 것 같아요. 제가 첫사랑이에요. 마음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정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이 3학년 때요. 22살 때 교회를 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4학년 말에 결혼해버립니다.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그래서 제가 4학년 말에 결혼해서 제가 큰딸아이가 지금 30살이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손녀도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일찍 그쪽으로 부르셨어요. 저희 친정은요. 아, 자녀들도 많고 막 시끄러워요. 우리 엄마는 엄마한테 좀 죄송한데 소천하셨는데요. 욕쟁이에요. 주방에서 막 던지고 욕하고 장독대에서 남들 있는 데는 막 손도 크시고 큰 집 살림을 하시니까 왕손이셨어요. 근데 한이 있으셨어요. 작은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사랑채 살았다 건너채 살았다 동구밖에 살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엄마의 그 막 욕하는 걸 듣고 같이 욕했어요. 같이 미워했어요. 막 이러면서 저도 분내면서 자라서 그게 엄청 쓴뿌리와 상처가 돼서요. 평생 살면서 제가 엄청 회개를 많이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예, 어머니가 오일장을 돌며 포목을 펴놓고 파는 일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우리 어머니한테는 정말 희망이셨어요. 그런 그 어머니에게 이 며느리감이 예수 안 믿는 건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며 결혼을 4학년 말에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제가 가난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해 보진 못했어요. 결혼해서 100에 5만 원짜리 방앗간에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지금까지 오는 엄청난 기도 제목이 제가 하나 생기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터닝포인트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 100에 5만 원짜리 살면서 이 24살에 철딱선이 없으니까 살림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팸을 다 팔아서 돈 끌어 다니는 거예요. 돈 끌어 가가지고 문전 박대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 게 저기 돈 끌어 다니고 큰일 나서 내쳐버리라고. 근데 오는데 차비가 없어서요. 돈 집어주는 거 받아갖고 제가 오면서 눈물 엄청 흘려요. 막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면서 그때 저에게는 지금까지는 축복도 받고 본사랑 재단도 세워주고 막 이렇게까지 오는 기도 제목이 하나 생깁니다. 다시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으리라. 그 결심을 하나 하고요. 저 부자 만들어주면 평생 나눠주고 베푸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제가 그 기도를 시작해. 그때까지는 제가 교회도 뭐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가고 그냥 제가 시집갈라고 남자친구랑 안 헤어지려고 교회 간 케이스입니다. 제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자가 돼야 되는 케이스로 교회를 가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저한테. 그때까지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아이 없고 100에 5만 원짜리 부천에 있는 방앗간에 살면서 제가 오갈 데가 없어서요. 아이 없고 나오면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통에 있는 개척교회를 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 찾아다니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교회가 저한테 피난처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애기 내려놓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 목사님하고 친해져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친해지면서 전도도 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구역예배, 주일 낮예배, 저녁예배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냥 제가 살 길이 그 길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에게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열심히 교회를 나가니까요. 저는 교회 나가는 횟수와 비례해서 신앙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성령 세례 받는데요. 그것도 교회에서 안 받고요. 집에서 혼자 받습니다. 제가 숫기가 없고 또 남들인데 체면을 차리다 보니 큰 소리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아, 은사도 있고 방언도 있고 뭔가가 있는 거예요. 사모함이 막 있었는데 하나님 그걸 체킹하시고 저의 성품까지 따지셔서 아무도 몰래 집에서 저를 만나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방언을 받고 저는 지금 제가 55살이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주님이 저기 찾아온 사건이잖아요. 그 전까지는요. 저는 제가 필요해서 신앙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찾아오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제 인생은 전혀 예. BCAD로 바뀌는 사건이에요. 저한테는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아니 아담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나하고 왜 이렇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막 그랬어요. 십자가가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존재적 죄, 죄덩어리인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 죄의 사함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제가 천국 가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걸 제가 알게 돼요. 믿고 받아들이고 제가요 그게 26, 27살 때인데요. 그 전까지 4, 5년을 다니면서 겉다리로 다녔다는 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은 건 그 사건 이후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믿었다고 하고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저는요. 그 전까지 제가 교회에 다니는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단 하나 축복, 복 받고 싶어서 다녔습니다. 그나마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라는 건 제가 알고 있었나 봐요. 가서 복 달라고 남편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주 기복신학의 정통을 제가 갔던 사람인데요. 성령 세례를 받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걸 제가 알고 새벽마다 가서 제가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일꾼으로 써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막 그 기도를 해요. 새벽 40일 작전 기도를 막 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저한테 노 땡큐 한 단어를 주세요. 미랄이 되라 하세요.
하나를 미리 땅에 미랄이 땅에 떨어 죽지 않은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 근데 어린 나이에 미랄이란 단어는 너무 부담이 돼요. 제가 죽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거 미랄 하나님 일꾼 되고 싶다 자꾸 미랄이 되라 하시니까요. 아 그리고 남편도 목사님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신학 공부가 막 하고 싶다고 고백했을 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랄이란 단어는 막 밀쳐내고요. 그렇지만 여기는 막 계속 박혀 있어. 지금까지 오죠. 본 월드 미션이 세워지는 일이 미랄이 아마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이제 저희 신학 여정은 곧 미랄 여정이 돼요. 곧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8절 말씀을 그냥 제가 붙잡아요. 그리고 아 미랄 너무 그 성경에 그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하필이면 미랄이 되라고 하시나 어떤 인물을 하나 좀 얘기해 주시지 제가 이러면서 미랄을 막 거부했어요. 그리고는 주일학교 봉사, 여전도 봉사, 막 또 구역장 몇 명 안 되는 교회는 세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교회를 사랑했어요. 저는 교회를 집보다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까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래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대로 정확히 제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사이에요 저희 남편 하는 일이 대박을 냅니다. 30살 초반쯤 돼요. 순식물성 화장품 대리점을요 뭐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처럼 프랜차이즈 형태죠. 그때는 프랜차이즈란 말보다 대리점 사업 를 많이 썼는데요. 순식물성 화장품 대리점을 400개 정도나 오픈을 해요. 그리고 잘 나가는 사업가가 돼서 막 TV도 나오고요. 카폰이 있는 그때 당시 세단을 타고 다녀요. 그리고 집에 골프채가 들어와요. 그리고 저희는 강남에 파라꾼으로 이사를 합니다. 딸 셋 됐어요. 저는요 이사 가가지고요. 제가 뭔가 잘해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 계속 부자 될 거라 생각하고요. 부자 만들어주시면 나눠주고 베풀며 선한 부자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아직 부자가 아니니까요. 아직은. 그리고 놀러 다녔어요. 주일 껴서. 그리고 강남으로 있어서 큰 교회 오니까요. 아무도 저를 몰라봐요. 먼저 교회에서는 멤버였는데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적당히 나가게 되더라고요. 교회 사랑이 저도 제 경우에는 교회 가는 숫자, 교회를 사랑하는 거와 신앙이 거의 맞물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고하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이런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IMF가 터졌습니다. IMF 사태가. 저희는요 유럽, 미국, 일본 수입 화장품이 주로 많았어요. 그때 당시 올림픽 끝나고 막 외국 물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막 강남에 좀 그런 분위기가 문화가 막 있었는데 그 시류를 잘 타고 저희가 성공했던 거였는데요. 수입 화장품 다 덤핑 처리되고 저희 모든 걸 채권단에 넘어갔는데요. 저희 사옥이 서초동에 있었고 공장이 하남시에 창고가 하남시에 있었는데요. 졸지간에 몇 달 사이에 저희가 알거지가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알거지 정도가 아니라 전에는 가난했다면 이번에는 세무 체납자, 신용불량자, 연쇄부도자 딱지가 막 붙었어요. 빚쟁이. 그때 동반자살 많이 했었어요. 저희도 그 정도까지 심각했었습니다. 저희 남편 한강 많이 갔다고 하는데요. 저도 동작대교 많이 올라갔습니다. 곤지암에 농가주택 알아보러 많이 다녔고요. 시골에 있는 어머니 아들 죽게 생겼다고 급한 불 꺼주고요. 장독대 몇 개 갖고 올라오셨어요. 우리 애들 셋에 다 어머니, 신우, 우리 일곱 식구가 일용할 양식을 걱정이 된 시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은 수염 기르고 도망다니고 저는 신경정신과 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불면증에다가 엄청 회개를 많이 하고 막 집에 있는 막 그냥 이런 일이 딱 일어나니까 뭐가 잘못됐다. 바로 제가 개체가 되더라고요. 회개를 해도 시원치가 않아요. 집에 있는 걸 막 골프채도 버리고 막 이상한 책들도 다 버리고 아이 방에 있는 만화책 뭐 연예인 사진 다 떼버려도 속이 시원치 않아요. 아 너무 뭐가 잘못됐다는 게 저를 막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경과 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어느 날 새벽기도 가자고 해요. 아
그래 새벽 기도를 가야 돼 하고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걸어다니는 거리가 교회 있었는데 하얀 승용차가 한 대 와 있었습니다. 제가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타고 계셨어요. 걸어다닐 거리인데 왜 차가 왔을까? 그냥 가는 길에 태우나 보다 하고 탔는데 그 차는 교회로 가지 않고요.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제가 며칠째 잠을 못 잤거든요. 그 병원 침대차에 저를 누웠어요. 그리고 몇 가지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는데 신앙적인 것도 좀 물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양쪽이 갑자기 손을 묶는 거예요. 병원 침대체에 손 묶는 게 있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발을 묶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가 그 침대차가 움직였어요. 지옥으로 간지 천국으로 간지 며칠 동안 잠을 못 잤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행히 남편이 뒤에 따라오고 있어서 안심하고 제가 갔는데 4층 갔어요. 철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고 철문이 닫혔어요. 남편이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이렇게까지 제가 시각한지 몰랐다가 예 당황했었겠죠. 내가 또 올 테니 아, 여기서 좀 쉬고 있으라 그러면서 총총 사라졌어요. 전 털썩 주저앉고 저는 지금까지도 그때 졸지간에 당했던 그 철문 안에 제가 신경정신과 병동에 갇히는 그런 일 그 순간에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을 적절히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너무 어이없는 어처구니없는 큰일을 당하면 아무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 간호사가 약을 줘서 먹고 자고 일어났는데 며칠인지 여기가 어딘지 여기 내가 왜 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성경책 줄 수 있나요? 노. 노트 줄 수 있나요? 노. 그냥 약 먹고 편히 쉬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이미 신경정신과 병동에 대해 선입견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두려움이 저를 막 감쌌습니다. 그리고 약 먹고 자고 일어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침에 눈 뜨면 샤워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하루에 수십 번 샤워를 하며 있는데 어느 날부터는 제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약을 먹지 않고요. 여기다 넣고 저녁에 다 잘 때 저는 약을 먹이고 제 얼굴보다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요. 창문에 서서 낮에는 보이지 않는데 창문에 서니까 밖에 십자가들이 막 보여요. 창문에 서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왜 와 있나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밤마다 하고요. 약을 먹으면 신경이를 죽이니까 힘이 없고 정신이 몽롱해지고요. 약을 안 먹이면 정신이 뚜릿뚜릿해진 대신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요. 막 반복이 되었어요. 거기서 저를 버티게 한 것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입니다. 그것도 한 큐에 외워지지 않아요. 끊었다 이렇게 외우면서 그 시간을 거기서 견뎌냈는데요. 제가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나왔는데 저에게 낙인 효과가 딱 찍혀진 이제 생매장이 된 듯한 느낌이 났습니다. 제가 망해서 다 떠나가고 신경정신과 병원을 갔다 오니 다 떠나가 가족조차도 엄마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고 엄마 스트레스 주면 안 된다는 이유로 아무도 중요한 얘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절대 고독의 시간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을 이해할 수 없어서 저는 죽을 때까지 이건 나에게 상처고 치부고 나는 이 땅에서 이제는 제대로 된 사람 노릇을 하면 살지 못하겠구나 그런 것들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근데요 세월이 지났는데 다 치료됐는데 그래서 저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걸 비밀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 해석을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세월이 지난 뒤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오스왈드 챔버스 책을 딱 읽는데요. 당신이 인생에 무덤이 있습니까?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예 아버지 제게는 무덤이 있습니다. 자아가 죽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읽는데 하나님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쓴뿌리가 깊고 제가 또 시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아가 세고 교만하고 편견하지 막 제가 장난 아닌 거예요. 속이. 하나의 극단 처방을 풀무불에 늦다 뺐다 하셔야 됐었기 때문에 저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은 저의 약한 부분 중에 가장 자랑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죠. 예,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남편도 약간 원망했어요. 나를 꼭 거기에 넣었어야 했나.
근데 지금은요, 남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다음에 한 일은요, 숙명여자대학교 앞에 호떡 장사입니다. 남편이 먼저 시작했어요. 숙명여자대학교 건물 앞에 포장마차 갖다 놓고 이렇게 나가는데 걸어서 30발짝이면 되는 거리를 저희 남편은 3, 4일이 걸렸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호떡 장사한 걸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당시는 깔끔 떤다 이랬는데요. 나중에 남편이 고백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비록 망해서 500원짜리 호떡을 파는 노점으로 전락을 했지만 나는 나를 방치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리라 그런 마음으로 옷 하나도 깨끗하게 입고 호떡을 팔았노라는 고백을 한 얘기를 듣고요. 아, 이 사람의 정신력 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떡 장사할 때 그때를 저는요 고난학교라고 표현을 해요. 너무 많은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까지도 그때 배운 것들이 저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밀착해서 교육을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인생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500원짜리 호떡 하나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팔리는 겁니다. 손님 한 명 하나님 보내주지 않으면 안 팔리는 걸 수도 없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결국 저의 무릎 경영은 호떡 장사일 때부터 시작이 돼요. 새벽에 반주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다 팔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그래서 잠언서 16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철저히 제가 경험합니다. 3만 원, 5만 원 파는데요. 정확히 11조를 그때 띄고 제가 회계를 너무너무 많이 했고 후회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많은 돈 이렇게 날아갈 줄 너무 아까운 거 있죠. 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룰을 오류를 범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팔면 5천 원 띄고 3만 원 팔면 뛰고 그러면서 제가 철저히 청지기 훈련을 그때 받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경험을 막 해요. 그래서 제가 평생 나눠주고 베푸는 선한 부자 되겠습니다.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며 하나님께 엄청 회개를 많이 하고 예 많이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많은 거 훈련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포장마차를 매일 뺏겨요. 그냥 단속반이 와가지고 여기 포장마차 한 대 아닌 거 아시죠? 그러면서 막 훅 집어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죽이랑 후라이팬 집에서 뜨거운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그 호떡 장사할 때만 해도 저는 음식 장사로 축복받을 거라는 생각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생계, 생존 때문에 한 거예요. 호떡 장사, 포장마차가 저희 집에 전재산이었거든요. 근데 그... 때 하나님이 성경적 가치 음식 장사의 철학을 하나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뭐냐면요 주는 자가 복되다 그런 걸 깨달아요. 500원짜리 호떡이었는데요 학생들이잖아요. 엄청 크게 호떡을 구워서 학생들한테 제가 팔았어요. 500원 똑같은 500원인데 두 배로 그러면은 재료양이 두 배 들어가면 망해야 되잖아요. 줄을 서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절대 안 망합니다. 그래서 음식 장사 철학이 생기는데 퍼져도 안 망한다 이런 철학이 저한테 생겨요. 성경에 보면 주라 그럼 주실 것이요 후이되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돌려주리라 너의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시죠. 한 1, 2년 정도 호떡 장사를 하고요 저희는 포장마차 뺏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편 친구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거기서 저희가 본죽이 만들어져요. 근데 사실은 호떡 장사할 때보다 저는 친구 회사에서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회사가요 외식 컨설팅 회사예요. 식당 컨설팅 회사. 감이 오시죠? 식당 컨설팅 회사의 남편은 친구하고 컨설팅하는 일을 하고요. 식당 컨설팅에서 요리학원에서 가르쳐서 오픈하는 거예요. 그 요리학원에 제가 취업이 됐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신경과 약을 먹고 있었는데요. 병든 아내를 데리고 남편이 취업을 해요. 쉽지 않죠? 남편이 속썩이고 저 힘들게도요 그때 당시 저를 데리고 취업한 걸 고맙게 생각해 제가 예, 너그럽게 남편에게 대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병든 아내를 데리고 자기 혼자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제가 한 일은 그 요리학원에서요 아주 단순 노동입니다. 설거지, 청소, 냉장고, 정리, 요리사, 보조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제가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왜 제가 더 어려웠냐면요. 절망 때문입니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 거 아시죠? 살 소망이 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답답했어요. 일도 잘 못해요. 그럼 막 요리사들 구박 먹어요. 그러면은 제가 막 나가서 종로에 있었는데요. 울며 다니던 하나님, 제 인생이 여기가 끝인가요? 제가 이렇게 밖에 아닌가요? 제가 하나님 실망시켜서 그냥 네 소견대로 살라고 놓아버리신 건가요? 하나님 예전 가운데 저는 없는 사람인가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니고 와보면 다 가고 제일만 있어요. 그럼 제가 막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막 다 하고 요리 시습하고 막 많이 있는데 그거를 싸서 누구도 주고 저가 또 가져가는데 막 먹는 거예요. 뭘로도 채워지지 않는데 그 먹는 걸로 채워지겠습니까? 그때 그냥 토하도록 먹는 거예요. 제가요 90kg 가까이 쪘었어요. 약 먹어서 붓고 먹어서 찌고 그리고 눈 밑에 기미로 얼굴을 다 덮었었어요. 머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를 짧게 제가 자르기도 했거든요. 제 모습이 제가 최복인데요. 약간 허시였어요. 허세, 허영, 허식, 남에게 보이는 거, 외식, 드러나는 거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얼굴 한 뼘으로 산다고 할 정도로 겉으로 드러난 걸 중요시 여겼던 저였어요. 뭘로도 가려지잖아요. 까맣게 낀 기미가 화장을 덮으면 푸르딩딩하게 제가 저를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였어요. 저녁에 자면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땅에 내가 무슨 필요 있나, 나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럴 바에는 그냥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그래도 제가 천국지옥을 정확히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살 시도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자살 충동을 엄청 일으켰는데요. 죽으려고 시도를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더 힘든 거죠.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지경에 제가 철저히 피조물이라는 걸 아는 시간들이었어요. 머리털 하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내 얼굴 내 거 아니라는 거 제가 아는 자기 부인의 시간이 바닥까지 치는 일이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고요.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제 첫사랑이고 제 인생을 다 걸었던 저의 남편에게 아 여보 나 죽고 싶어,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저의 남편은 저한테 제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말해요. 약 먹어. 그러면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정말 죽고 싶어서 한 말인데 혹시 남편은 그 얘기 외에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저를 가장 사랑해서 한 말입니다. 그게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그냥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내가 의지하고 믿고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요 아무도 없는 교회 가요.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께 여쭙고 싶었습니다. 여기가 끝이냐고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도 길어서 아버지 제가 보이나요? 아버지 제가 보이나요? 보이시면 제가 하나님 딸이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축복, 복, 성공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하나님이 딸이라고만 해주면 저는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그 한마디 때문에 아버지를 너무 몇 번을 부르니까 목이 확 가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까지도 부르짖어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체면 때문에.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제가 목이 터져라고 몇 번을 부르니까 목이 확 갔는데요.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할 때 응답을 하세요. 누가 전도지를 놓고 갔는데요. 거기에 저도 전도지 많이 돌렸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냥 전도지에 써 있는 말씀인데 저한테는 그 러브레터로 보이는 거예요.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생명의 전화 번호가 있었어요. 눌렀어요. 10분 설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받아쓰고 그 남의 회사에서 10분씩 전화 들고 있기 어려워요. 그러면 막 눈치껏 하고 점심때 다 밥 먹으러 가면 제가 듣고 그래서 다 그 말씀들이 생명수로 제 안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때 당신은 이거고 저거도 몰랐어요. 다 뒤에 깨달아주신 것입니다. 다 뒤에 하나님 정리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저한테 깨우쳐 주시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그동안에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막 구했어요. 부자 되고 싶었잖아요 제가.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얼굴, 하나님 당신 존재를 구할 때 응답하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막 지금도 사역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뭐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막 하는데 당연히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죠. 정말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를 저는 제가 알아냈어요. 저였던 거예요. 저의 전심, 그냥 저의 조각조각이 아니라 저의 전심, 제 존재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만 향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하다고 하는 그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응답하심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초반에 우리의 오늘 저의 강의의 키 단어는 친밀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30몇 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도가 있었던 시간은 그 타이밍입니다. 왜냐면요, 그땐 하나님만 있으면 됐어요. 저한테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딸이다만 했으면 저는 살 이유가 충분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저한테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할 일이 많고요,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몇 번째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게 전심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의 존재만을 구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가장 고난의 한복판에 내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고 정말 90kg의 기미로 얼굴을 다 덮고 머리가 다 빠지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지구 먼지 조각 같은 느낌으로 제가 낮아져 있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던 그 시간이 제 인생에 지금까지 하나님과 가장 친밀도가 있었던,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던 시간이었더라고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지금은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제게. 하나님께 죄송해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 메시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키 메시지 하나를 봤습니다. 그 키 메시지가 오늘 주님의 스피커로 여기까지 쓰는 데까지 세우고요, 제 병이 다 치유되고 본죽을 만들고 본사랑재단을 세우고 본 월드미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도구로 쓰는, 예, 저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봤습니다. 그럼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친정엄마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제가 아주 친정집이 장난 아닌 집에서 자랐어요. 제가 말이 안 좋아요. 그리고 제가 도끼가 좀 있고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 안에 막 보이지 않는 쓴뿌리가 장난 아니에요. 수많은 막 메커니즘이 제 안에 번복이 되어 있는데요, 구원을 한 큐에 받지만 성장되고 성숙되는 과정은 한 큐에 되지 않습니다. 긴 시간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다져져야 되는데요, 아 저는 너무 그게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그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막 불평불만할 때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내가 시행하리니,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그냥 너무 충격으로 와닿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 혀의 열매. 왜냐하면 저는 평소 제가 말이 안 좋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저의 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제 말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하나님을 닮아서 말에 위력이 있고요, 이 말이 씨앗이 돼서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평소 하는 말도 다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는 제어한테 깨달아진 것은 제 말로 뿌린 씨앗의 결과물로 제 그때 내 모습이 되었구나. 이렇게 되니까 제가 충격인 거죠. 그럼 앞으로 이대로 가면 쟤는 폐망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날 제 말을 체킹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언어, 축복의 언어, 성령의 언어,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긍정의 언어, 예, 감사의 언어 하나도 없어요. 더구나 망하고 아프고 하니까 더더욱 제 말은 건질 게 없는 말이었습니다.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말.
말이 삐뚤어지고 구부러지면 인생도 삐뚤어지고 구부러지는 거죠. 제가 그날 그게 너무 저 인생에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그날부터 제가요 기도문을 끝을 다 선포하고 감사로 바꾸는 기도문을 합니다. 이 고난이 내게 축복으로 바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화가 보게 될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수십 건의 노트가 저한테 있습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다 듣고 계시고요. 잘 안 고쳐져요. 제가 얼마큼까지 세게 기도했냐면 제 입술을 화자로 찢어주시고 혀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말처럼 재갈을 물려 성령이 끄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저를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해도 잘 안 돼요.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네 안이 그러하니 네 말이 그러하고 네 생각이 그러니 네 말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대. 물은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이러셨어요. 아, 제 안에 쓴물 있는데 단물을 낼 수 없다는 거죠. 제 안에 회개는 많이 했는데 제 안에 그럼 뭐 어떡하죠? 성경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일은요, 하나님 체킹해 주셨어요. 말씀이 없는 것을 말씀 읽고 쓰고 또 레마로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옮겨 쓰고 외우고 막 반복했어요.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절박했어요. 저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새롭게 될 수 없고 예 맨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절박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나의 죄악들. 그의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제가 병이 낫기 시작했어요. 그런 동안에. 그리고요 제가 조금씩 긍정적이고 예, 소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리하고서 일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레시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계량화, 표준화 이런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게 모든 프랜차이즈의 통일성 핵심 원리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요리학에서 일하는 게 내 인생에 무슨 상관? 나한테 무슨 의미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요, 거기에서 본죽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제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본죽 15가지 메뉴와 본죽이라는 이름을 새벽에 선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병을 낫게 하고 본주고 선물 받고 본사랑 본 월드미션까지 선교사 케어 비즈니스 선교까지 이렇게 쭉 오는데 저는 지금도 말씀을 외우고 쓰고를 계속해요. 외운 걸 계속 이어서 붙여서 외우고 또 잊지 않기 위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계기가 그때부터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 깨우쳐 주셨는데요, 그 전에 제가 기도할 때는요 제 멋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 필요를 그냥 하나님께 막 고하는 그런 기도였다면 제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말씀의 근거에서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게 되니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응답하게 돼 있으시거든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외우는 동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켰다는 걸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검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하시나니. 제가 너무 놀라운 걸 하나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말씀을 읽잖아요. 제가 살아나려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였어요. 제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는 동안 성경이 저를 읽는다는 거예요.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저를 감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사 모든 선을 이룰 능력을 갖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성경을 읽는 동안. 그러니까 제가 막 병들었었잖아요. 성경 읽고 쓰고 외우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럴 때 저를 온전하게만 치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이룰 능력을 갖추게 하셨다. 말씀이 저를 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본사랑 재단도 세워지고 본죽도 세워지고 본 월드비전도 세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될까요? 예, 말씀이 저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예, 하나님이시니까요. 말씀은 제 삶에 정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그 과정 중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 2층 외진 곳에, 예, 가게를 냅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매장이 한 1800개 가까이 돼요. 외식으로는 제가 유리 브랜드입니다. 2002년에 런칭했고요. 이제 16년 됐는데 이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밖에 표현될 수 없어요. 근데 1700개, 1800개 매장 중에요. 저희 1호점 매장이 위치가 제일 떨어져요. 안쪽에 들어가서 2층에 있어요. 뭘 해도 망해나가던 자리입니다. 거기서 본죽이 시작되었는데 9그룹부터 출발했어요. 12그룹부터. 지금 몇십만 그릇을 팔고 있죠. 거기가 본죽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그때 벼랑 끝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심정이라고 말했죠. 위치가 너무 떨어져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한 두어 시간에 한 명씩 오니까요. 저는 영문일문으로 간판과 메뉴판도 하고요. 막 비전을 가지고 외국인이 왔으면 했어요. 외국 뭐 나갈 거라고 할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근데 그게 비전이 돼서 지금 막 세계적으로 막 열고 있죠. 뭐 한 네 명이 망해나간 자리라서요. 뭐 그 자리에서 장사가 잘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해요. 아이템 어때요? 아이템? 본주? 주교? 꿀꿀이죠. 죽소도 개주냐 뭐. 너무 부정적이고요. 제가 죽김 된다고 하니까 너는 인생도 죽수는데 아이템이 죽수는 아이템으로, 예, 많이 비웃고 가족들차도 별로, 예,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아이템입니다. 그러니 장사가 더더욱 안 되죠. 위치도 떨어지니까요. 그때 제가 붙잡은 말씀은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입에 달고 다니면서 막 전단 돌리고 점심때쯤에 스티커 붙이고 막 4, 50그릇 되니까요. 막 처음엔 여자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정도 되니까 100그릇이 목표인데 제가 한계가 딱 와요. 4, 50그릇 때.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저희는 한 그릇씩 쓰는 조리 프로세서인데 맛있다고 소문나니까요. 점심 일제히 와서 앉아갖고 다 틀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장사를 안 해봤잖아요. 너무 맛있게 한 그릇씩 쏘줘야 되는데 이 감당을 못해요. 네 명이면 둘이 먹고 가고 막 못 먹고 가고 막 화내고, 나중에는 100그릇이 목표인데 4, 50그릇을 못 넘겨서 계단에 발자국 소리하면 노이로제 증상이 막 일어났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제가 포기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없는 지경에 빠졌는데요. 그때가 제가 한 일은 밤마다 남아서 연습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A 테이블, B 테이블, C 테이블, D 테이블에서 주문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안 기다리게 하고 먹고 가게 할 수 있을까? 죽게도 어떻게 섬길 수 있지? 매일 밤마다 연습하고 다음날 적용하고 맨날 막 그랬어요. 그때 7, 8개월 되니까요. 제가 200그릇을 치고 나가는, 예, 죽의 달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죽의 달인이 되어 있... 근데 저의 상태는 혀가 다 튀어가지고요. 맛을 하나도 못 쓸 정도로 혀가 다 망가져 있었고요. 너무 뜨거운 걸로 막 간을 봐서 그래요. 자신이 없으니까요. 요리사들은 간 안 봅니다. 저는 요리를 못하니까. 계속 실습을 간을 보면서 하니까 뜨거웠거든요. 죽이. 혀가 다 튀었어요. 그래서 혀가 하얗게 돌기가 다 죽는 데까지 갔고요. 손등어리가 다 화상 입어가지고요. 성한 데가 없었어요. 손님 죽어 어떻게 장갑 끼고 쓰냐면 제가 손으로 막 다 썼어요. 지금 사장님들 장갑 끼러 합니다. 제가. 그리고 파 너무 많이 저어가지고요. 팔이 안 올라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팔이 마비가 되어 있어요. 오래 서 있어서 발가락이 다 감각이 없어요.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수직 상승시켜요. 저희 가게를 TV 나오게 했어요. 죽을 먹겠다는 사람이 줄 서고 죽집을 내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 근데 7, 8개월 동안 제가 죽의 달인이 되어 있지 않았으면 먹겠다는 사람 줄 선 사람도 감당 못하고요. 죽집 내겠다고 하는 사람도 감당 못해요. 그때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이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는, 하나님께 수직 상승. 일주일에 8개를 오픈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죽의 달인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오픈의 달인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선교 매장 오픈으로 제가 쓰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갑자기 큰일을 시키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대학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과 사람이 할 일을 정확히 구분해서, 하나님은 복주시기로 작정하셨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땅에 발을 딛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릇을 깨끗이 해야 되고요. 저는 제가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복을 못 주시겠습니까? 복 주려고 봤더니 그릇이 더럽고 깨져 있고 허접하고 그렇게 못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랬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다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 기다리셨다는 거 알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로 1호일 때부터 건너편에 노숙자 밥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본사라재단의 출발이 되었고요. 노숙자 밥 주러 오신 예, 그 부목사님과 여전도 팀들 식사 주고 죽 싸보내는 게 지금 본 월드미션 사역자 섬김, 선교사 섬김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층이 저희 가게인데요. 4층에 예, 저희 기도실을 마련하고 거기서 매일 끝나면 기도를 하는 일로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는 끝 굉장히 위기가 많습니다. 그냥 아시다시피 추적 60분, 불만 제로 사태, 뭐 장조림 사태, 뭐 상표권 사태, 줄줄이 기도로 가지 않으면, 무릎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요. 하나님 이끄셨고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많은 말씀이 성취된 거 보셨죠? 대표적으로 예,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약함이 곧 강함이다입니다. 죽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이층 외진 곳도 그렇고요. 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약한 것이 하나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저희 기업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오히려 약할 때 약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약한 것이 예,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 저희 기업에 드러나고 있고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 고난 한 조각만 빼도 오늘의 제가 없고요. 저희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예, 퍼즐 조각 맞추듯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시고요. 이끄셨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고난 한쪽으로 인생 전체를 비관하신 일을 하시면 안 되십니다. 오히려 고난일 때 하나님과 가장 친밀도가 높아지는 시기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걸 가리키는 시기이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절대 신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쁜 걸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게 저희 인생에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저희 기업의 설립 이념인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이 저희 교회에 성취되고 있어요. 저에게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슬펐던 일,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모아져서 선을 이루는 일이 있죠. 저가 깨닫게 된 이 선은 하나님 나라,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 선교, 전도 예,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저희 모두가 쓰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희 기업에 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것 예,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해요.